뉴스타트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6.15 꼽은 소식인데요.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이란과의 축구 이야기입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2차전이었죠. 0-0이라는 무승부 기록도 안타까움을 자아냈지만 경기 이후에 선수와 감독 인터뷰가 지금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수염을 기르셨네요. 네. 자, 오늘 두 명만 이상만 모이면, 얘기할 사람만 생기면 온 국민들이, 특히 남성들은 축구 얘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권 선수의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이 김 선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제 팬들의 지금 분노가 들끓고 있기도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게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 간단히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 도중에 김영권 선수가 네. 운동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응원 소리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됐다. 그래서 네. 이 훈련할 때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네. 이 선수들하고 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보여주질 못했다. 아, 그러면 그 얘기를 실제로 저희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김영권 예. 선수의 목소리를 지금 들어보시죠. 워낙 감정 소리가 크다 보니까 경기장 안에서 사실 소통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소리 질러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근데 이제 소통을 저희가 계속 연습해왔는데 그 부분이 좀 잘 들리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고, 그리고 좀 그래도 이제 우즈벡 가서도 분명히 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관중 소리가 너무 커서 선수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 즉, 공 여기를 줘, 형. 이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글쎄요, 이게 해명이 될까요? 원래 이 관중들, 홈구장에서는 더더욱 뜨거운 응원으로 힘을 주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인터뷰가 예. 둔갑을 해버린 거죠. 아, 그래요? 어떻게 둔갑을 했냐? 네.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관중 소리가 너무 커서 네.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것을 못 보여줬다. 그래서 졌다. 네. 라는 뉘앙스로 보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포털 사이트 1위에 오를 정도로 김영권 네. 선수가 비난을 받았거든요. 원래 의도는 뭐였습니까? 근데 뒷말이 바로 김영권 선수가 전하고 싶은 의도였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도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눈빛만 봐도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훈련을 해야지 되겠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네. 그러니까 센터백이라고 하거든요. 중앙 수비수 김영권 선수하고 김민재 선수가 있거든요. 김민재 네. 선수가 어제가 대표팀 데뷔 경기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흥분할 수도 있고 경험이 없으니 신태훈 감독이 특별히 김영권 선수가 주장이니까 네. 김민재 선수를 잘 컨트롤 좀 해라. 그래서 뭐 앞에 나가라, 들어와라, 옆으로 가라 이런 거를 경기하면서 쉼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끄러우니까 전대때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영권 선수가 지금 화면에 뜨는 것처럼 잠도 못 잘 정도로 자책하고 괴로워했다는 얘기, 심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축구협회의 그 조치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분명히 김영권 선수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거든요. 억울한 점이 있는데 오늘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할 때 공항에서 네. 김영권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인터뷰 하도록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과해라. 네. 근데 이런 장면은 저는 경기를 앞두고 출국장에서 너무 길을 죽이는 일이 아닌가. 두 번 죽이는 결과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앞서서 오전에 신태훈 감독이 해명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김영권 선수가 억울하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것, 관중의 소음 얘기 말고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이 사실 6만 관중이 월드컵 경기장을 다 꽉 메운 거는 4년 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경기장에 잔디 때문에 경기력에 지장을 받았다. 이런 해명이 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단은 공격을 풀 수 있는 잔디 상태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잔디가 이런 상태에서 누가 어떤 모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이란이란 페르시아인들은 잔디에 밀리더라도 치고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잔디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우리 선수들은 몸이 가볍기 때문에 잔디에 밀리면 중심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많이 넘어지고 볼 컨트롤이 안 되고 했던 부분이.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잔디입니다. 우리가 심었고 우리나라 선수가 거기서 뛰었는데 아 우리가 불리했다. 왜? 우리가 심은 잔디 때문에. 근데 잔디는요. 우리만 밟는 게 아니라 이란 선수들도 같이 밟고 뛰었잖아요. 예. 그런데 잔디 때문에 졌다라고 이렇게 뉘앙스가 들리거든요. 물론 이제 잔디가 축구 경기에서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바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물론 이제 이란 선수들이 우리보다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푹푹 파이더라도 밀고 나가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똑같은 조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상대 선수도 똑같은 조건에서 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기기를 원했던 경기였지만 이 패전 같은 무승부를 한 상황에서 저런 얘기 한다는 것들은 조금 이제 핑계처럼 들릴 수는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잔디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근데 실제로 잔디가 좀 심하긴 했다면서요. 어떤 네. 정도였습니까? 왜냐면 우리나라가 기후적으로 잔디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여름에 무더우면은 잔디가 말라 죽게 되거든요. 말라 죽는데 뿌리가 이 토착하지 못하고 뜨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또 이 국지성 집중 호우가 내리게 되면 뜨게 되는데 그래서 잔디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가 계속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25%를 잔디를 새로 심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좀 과욕을 부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잔디를 심더라도 이 뿌리가 크게 그렇죠. 도착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불과 한 일주일 남겨놓고 잔디를 옮겨 심었으니 선수들이 밟을 때마다 푹푹 파였다. 푹푹 파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잔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 글쎄요. 그렇다고 해도 상대팀도 똑같은 잔디 위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좀 원망스러운 눈길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더요. 예. 이 이동국 선수의 선수 교체 시기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즈벡 경기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동국 선수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에 들어섰을 때 팬들의 환호 소리와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가슴이 벅찼고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팀이 이기는 데 있어서 좀 노력을 했고 앞으로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남은 우즈벡전에서 반드시 결과를 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동국 선수 후반 43분에 교체되었고요. 딱 마지막에 그 끝나기 직전. 예, 딱 6분 뛰었습니다. 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네. 이제 팬들이 비난이 솟구치는 건데 한 가지 신태용 감독도 그 점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나름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네. 후반 교체 투입한 건데 감독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지 되겠죠. 그렇죠. 왜 이 팬들의 비난이 일어나는지 우즈베키스탄전에서는 이동국 선수 활용할 때 시간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네. 어제 경기를 통해서 신태용 감독도 분명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9가지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10번째 소식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